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김신혜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이신데 요즘은 또 한기환 대표랑도 재밌는 코너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보셨고, 네. 저도 아주 큰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저는 이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나경원 의원은 이제 대권 주자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네, 왜냐면 이렇게 지지한 싸움, 어떤 억울한 일이 수만 가지거든요. 정치권에 오면.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나는 이래서 억울했다, 저래서 억울했다, 그 싸움으로 가면, 아,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요. 네. 또, 나경원 의원님이 저희 이봉이TV 방송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솔로몬의 친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원들은 안다. 누가 친모인지.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싶고, 진짜 억울한 마음 100가지지만, 그래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프레임에, 벌써 이 프레임이 작동됐다. 이 당의 분열의 프레임에 본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벌써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미 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 하는 모습에서, 네. 나경원 의원님이, 저는 사실은 오늘부터 더 팬이 됐습니다. 왜냐면, 예. 내 당원들이 바라는 건,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누가 위하냐지, 그렇지, 맞아. 니들끼리의 잔치에 내가 당대표 되냐, 내가 윗선이 되냐, 내가 누굴 내리고 누구를 공천 줄 거냐, 이런 거 솔직히 국민과 당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마음을 읽으셨다.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1일, 저는 오늘부터 나경원 의원이 큰 정치로 오히려 시작할 수 있는 1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친윤들, 그들끼리 친윤이라는 아주 그 프레임이 오히려 나경원 의원님은 어떤 큰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게 사실은 국민이 만든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예. 네, 그 10명이 만든 게 아니에요. 10명도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 네. 지금 친윤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아주 친윤이라기보다요, 윤팔이, 윤파리, 윤석열을 그렇지. 그 팔고 있는 그게 사람들은, 맞아, 그게 윤파리, 예. 네, 윤팔이, 저는 그냥 팔이라고 말할게요. 왜냐면, 우리 아니면 안 돼. 벌써 무슨 소문이 나고 있냐면요, 이미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갈 자리는 다 정해졌단 얘기까지 돕니다. 예. 가짜 그러니까, 뭐요? 가짜 뭐요? 이미 이 정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킨 사람들, 예. 한마디로 갈 자리가 다 아, 갈 정해졌다고, 자리, 갈 자리. 갈 자리.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끼리의 잔치는 끝났다라는 게, 벌써 당원인 저만 해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님, 윤파리들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간곡히 듭니다. 왜냐면, 그들끼리의 잔치, 그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 당원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벌써 그들끼리 진영 다 짜고, 이제 우리끼리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인생을 걸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님 4년을 지킵니까? 그런 소문이 나서도 안 되고요. 그런 소문이 났다면 그 참모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더 캐파를 넓히고, 앞으로, 모든 당원과 국민과 우리도 함께 가자 해서 총선을 이기고, 그 다음 대통령 성공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벌써 좁은 정치, 우리 라인에 쓰지 않으면 끝이야, 라는, 그게 뭔, 당원들한테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 오늘 너무 잘하셨다. 그리고 출마는 쉬웠으나 불출마는 용기가 필요했다. 이런 그렇죠. 말도 하셨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런 것들 느껴졌고, 조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표현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죠? 네. 저출산 그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은 사실 비상근이고, 기후환경은 그 무보수 명예직이다. 장관급이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이게 이제 그 대다수 경쟁자를 내치는 꼼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라리 나경원 의원이 좀 견제가 되고 그랬다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직책을
정확하게 주시는 게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그냥 요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 이제는 국민들도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 그래도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가치는요. 예. 지금 여성 의원으로 나경원 의원 급인 분이 없어요. 이제는 예. 유일무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예.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셨고 하지만 다 은퇴하셨고 그러면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뭐 허은아가 있습니까? 아니 어따 허은아를 거기다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제가 극명하게 지금 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저는 물론 지금 이번 당대표로는 아니셨을 수 있으나 이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잘 결정하셨다 이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솔로몬의 정말 친모다. 물론 네. 그 사이에 정말 견제하는 찌질이 남자들이 많이 있구나. 아우 MB 때부터 얼마나 나경원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구나 또 예. 알게 됐고 물론 예. 이 틈을 타서 이준석은 또 언제 나경원 입장을 들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별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오늘 좀 감동적이었던 건 이 네. 모든 이제 그 기자회견 딱 발표 끝나고 네. 기자들 다 손을 잡고 인사하는데 기자들이 나경원 의원을 좋아합니다. 아. 오늘부터 왜냐면 기자들 물론 잘 선택했다 이거죠. 기자들도 딱 아는 거지 뭐. 기자들이 아는 겁니다. 왜냐면 아는 기자랑 당원과 국민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경원 의원 정치인이네.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겠네 하는 오늘 한 50여인의 기자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기자들이 나경원 의원을 항상 관심 있게 좋게 써 나갈 겁니다. 아, 그래. 예. 그럼 이게 엄청난 50인의 기자를 얻은 것은 예. 여태까지 나경원 의원이 우리 아스팔트는 얻었지만 그동안 비호감, 나베, 저들 민주당이 써놓은 프레임에서 매번 걸려 넘어지셨었는데 저는 오늘로 그 프레임을 벗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기자들이 30, 40대거든요. 네. 30, 40대 기자들이 물론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도 많고 또 편향된 기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냥 우리 30, 40대가 좋아하는 정치인 좀 두세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30, 40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 정치인이 없지?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없지 지들끼리 잔치고 어떻게 그렇게 매번 권력 투쟁만 하지 국민을 위한 마음 국민을 위한 그런 쇼도 못하나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경원 의원님의 그 이 불출마 선언은 우리 젊은 30, 40대가 관심 가져도 되겠는데를 보여주셨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저는 오늘 이후에 오히려 대권 주자 한 명의 우리 보수 진영에 올릴 수 있는 분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보수에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님한테 빚이 생겼고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또 미안하잖아요. 네. 우파에서 사실 밀던 분인데 또 좀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거를 반영을 하셨고 네. 또 젊은 세대들은 비호감을 벗었고 또 갑자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반윤인 사람까지도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형세가 됐어요.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반윤이 아니다. 죽었다 깨나도 반윤이 아니라고 하니 그 좌석에 이제 많은 무리가 모인다면 저는 총선 때는 나경원 의원님이 당대표로서가 아니라 이제 유세를 하든 연설을 하든 어떤 당을 돕는 어떤 역할에서 네. 젊은 세대 소구력이 분명히 있다. 이런 그럼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거 맡아서 네. 전국으로 그냥 휩쓸면서 네. 총선 승리 이끌면요. 아이고 네. 대권주자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선거 나왔을 때 네. 나경원 의원님이 유세를 와주셨는데 위례, 송파 위례에서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위력을 맛본 게 네. 누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 위례만 해도 박원순이 워낙 닦아놓은 게 많아서 네. 이제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오자마자 일단 차 10대가 서고요. 그다음에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끝나고 사진 찍고 가자 하면서 그러니까 나경원 오세훈의 힘은 사실은 그 인지도에서 인지도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는 우리 당원만의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인지도 그리고
딱 저분과 사진 찍고 싶다 하는 그런 호감의 이미지가 사실 이번 오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저는 더 커졌다.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 오늘부터 저는 응원하고 싶고요. 네.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내 자리 가겠다가 아니라 네. 나는 자리는 못 가더라도 내가 대한민국 지키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네. 내가 조용히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이 부릅니다. 아, 그래요. 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유리해질까요? 뭐 김기현이 유리해진 건데 네. 자, 그다음에는 뭐 합종연행이 될까요? 아니면 과반 이상으로 김기현이 1차에서 그냥 딱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물론 김기현 의원은 1차에서 과반 넘어서 되고 싶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네. 저도 이제 김기현 의원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는 점점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 나경원 불출마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 나경원 불출마 변수는 네. 김기현 의원한테 저는 네.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네,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차라리 바보가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어 해서 이 여론이 지금 오늘 이후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예. 나경원 의원은 욕심을 버린 거잖아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되게 현실 감각이 좋아서 이 정부가 많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를 나올 것이고 이 정부가 상당히 힘들게 유지가 된다면 나경원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정부의 성공을 미친 듯이 응원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상황들이 사실 지금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안 보고 싶고 저도 아예 안 보고 싶어서 안 볼 뿐이지 그런 부분이라면 김기현 당대표가 돼서 만약에 이래저래 좋은 결과 못 만들어냈을 때는 모든 온팡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만 보면 안 된다. 네. 정말 이번 총선은 내 자리가 아니라요. 본인 걸고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요. 네. 정말 왜냐하면 공천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런데 네. 공천을 또 그들끼리의 공천으로 마무리를 친다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공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시면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이제 둘로 가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기현 후보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결선에 네 명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결선에 과반 못한다. 과반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아스팔트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예, 예. 아스팔트 무슨 단체. 지금 김기현 의원님 아주 전폭적으로 돕는 많은 단체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 근데 이제 최종 얘기를 해보면 김 대표, 김기현 의원님이 최종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본인들이 인생 걸고 돕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까? 되게 만드셔야죠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고 반문을 해요. 네. 감동 그 정도 감동은 없는 거죠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건 그렇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왜냐면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물론 당대표 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당대표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고 이번에 전당대회와 당원들의 열망은 감동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저 당대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함께 그래 우리 나라 같이 지키자.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근무오기 정신일 때처럼 내가 우리 당 위해서 더 뛰어야지. 내가 당원 100명이라도 더 모아야지. 이런 나의 마음에 불씨를 주는 그런 지도자잖아요. 사실은 예. 당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김기현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윤석열 정부의 당 쪽에 일을 해주시는 분. 이 정도 이상의 아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자기 자리를 탐하거나 내가 이번에 이 사람한테 줄 서야지 저기 뭐 공천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만 돕게 됩니다. 예. 감동을 주지 못할 때는 정말 자발적 봉사자들이나 정말 진심으로 당원들이 더 강력하게 모이는 힘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님밖에 없다면 저는 김기현 후보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당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로 변신하셔라. 계속 나는 윤석열 쪽이다 아니다 연포탕이다 그것도 장난이에요. 말장난이잖아요. 뭐 우리가 김장을 원합니까 연포탕을 원합니까 그게 기사 쓰기는 편해요. 그렇지. 아, 기사거리 주는 거 정도지 뭐 아이고 장난들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포탕 끓이고 김장하고 그런 지금 농담이 나오십니까? 저도 물론 뭐 정치권 안에 있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0%는 0.5%는 있겠죠. 그러나 됐다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최소한 당의 리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봉규 TV에서도 얼마나 애썼습니까? 네, 모든 순간에 정말 욕 먹어가면서도 윤석열 아니면 안 된다. 윤석열 한동훈 아니면 이 나라 다시 바로잡을 수 없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지금 대통령이 나왔는데 된 후에는 그냥 내시 정치는 저는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그런 리더밖에 없어서 뽑는 그 현실은요.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냐면 당일날 당원들이 많이 투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은 될지언정 감동이 없는 그런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네 명, 그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한 명의 후보가 다 그 충당할 수 없다면 감동을 주는 후보도 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정책이 더 탁월한 후보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1차에서 50% 되시는 것보다 결선까지 가는 게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국민적으로는 당원들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게 원하는 것은 그 원희룡 장관과 황교안 대표 둘을 원합니다. 뭐냐면 지금 민노총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정말 손보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 당대표가 저런 정말 저 이재명과 싸우고 저 우리 주사파와 운동권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막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싸우는 당대표를 사실은 원합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에게는 그 느낌이 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되더라도 이제 감동이 별로 없다. 그러나 끝은 아닌 게 이제 2월 2일, 3일이 아마 그 후보 등록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간이 흑박해 오고 있지만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후보들이 머리만 신경 쓰거든요. 머리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그 왁스 바르고 얼굴에 그 메이크업 해가지고 머리하고 얼굴만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되게 막 별로예요. 머리하고 얼굴 할 시간에 워딩 정리하시고 연포탕 뭐 김장 그거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정말 당원들 10명만 만나면 자기한테 아부하고 그냥 당협위원장 다음 공천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당원들이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말을 외쳐줘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해내겠다라고 아 이번에 김기현이 그거 해낸대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그런 지금 제일 그래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제일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정도 되셔야 저도 당원의 한 표를 뽑지 안 뽑는다. 지금은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가장 감동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그 정도 표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한테도 벤치마킹을 좀 김기현 후보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당원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희생을 원하는지 그리고 2024년에 당대표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경원 의원님도 둘이 손잡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신다면 말만 연포탕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다 모든 녹여내서 함께 그 자유대한민국 지키는데 애쓰시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김신혜 저 위원이 그 당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 느껴지네요. 네, 너무 사랑하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친윤들은요 이제 윤파리를 그만하시고 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당원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자기 이 회사 다닐 때요 부장님들이
자기 사장님만 보고 있으면요, 자기 대리랑 무슨 자기 지금 동료들이 자기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 보이거든요. 예. 사장님, 저 제가 있습니다. 그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제원 의원님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일 시간에 당원들한테 좀 더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신혜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또 똑부러지게 또 할 말 다 하시는 분인데, 예,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솔로몬의 친모 선택을 한 거다. 나경원은 대권주자가 됐다. 윤팔이 하는 사람들 반성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들끼리 잔치는 끝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